자, 이제 부동산 금융을 보겠습니다. 금융은 353쪽을 일단 보시면 여기서는 그냥 참고로 읽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354쪽에 가면은 지분 금융, 부채 금융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요거는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분 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이고요. 부채 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지분 금융은 부채 금융하고의 차이점이, 이거는 이제 자기 자본 조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타인 자본 조달한다. 이렇게만 해도 어느 정도는 되겠는데, 이걸 이 자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사업을 같이 할 때, 내 혼자 하다가 다른 사람하고 우리 같이 하자라고 할 때 그 사람 돈을 끌어들이잖아요. 이러면은 그게 자기 자본 조달이에요. 이럴 때는 혹시 사업하다가 망했을 때 그 사람한테 내가 돈을 갚을 의무가 없죠.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 돈을 내가 빌려서 가지고 왔다면 그때는 나중에 혹시라도 사업을 하다 망했으면 내 다른 재산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되죠. 이럴 때는 타인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 할 때는 우리가 같은 배를 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비소구 금융 그래요. 비소구 금융. 그 친구가 나한테 요구할 수가 없는 거야. 혹시 사업을 하다 망해도. 근데 이 경우에는 혹시 사업을 하다 망하면은 내 다른 재산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구 금융 그래요.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얘는 요구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근데 이제 이 지분 금융은 특징이 그 수익을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정해진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이거 말고도 뭐 더 있어요. 있기는 뭐 이 지분 금융일 때는 친구가 나한테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나라 배나라 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감나라 배나라를 못하는 거죠. 요거를 경영 참여라 그래. 경영 참여. 경영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경영 참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사에 채권을 갖고 있으면은 그 회사한테 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채권을 갖고 있으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돈만 제대로 이자만 제때 갖고 상환만 제대로 하면 돼요. 그 경영에는 참여를 못해요. 몰라요. 누가 그랬어요. 경영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경영 참여를 못하고 얘는 경영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말이에요.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한테 나 주주인데 이걸 할 수 있죠. 예, 경영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예,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열면은 가가지고 한 표 던질 수 있죠. 예, 그게 이제 경영 참여를 하는 거예요. 예, 불과 몇 주 가지고는 가서 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가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 회사마다 그 주식 그 주주 상대로 하는 그 전담 그 부서의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한테 전화해서 나 주주 누군데 이렇게 전화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는 주식이 대표적이고요. 얘는 채권이 대표적이에요.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리츠예요, 리츠. 그리고 신디케이션 하는 거 있어요. 신디케이션. 그리고 조인트 벤처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각각이 뭔가 하면은 요거는 투자자 모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자 모집.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얘기는 돈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돈을 모집해서 개발 사업을 해서 그게 종료가 되면은 그 수익을 돈 된 비율에 따라 배당해 주는 거예요. 배당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는 금융기관이 보통은 대출해 주죠.
금융기관이 보통은 대출해 주는데 여기에서는 투자자로 참여해요. 투자자로 지분으로 참여해요. 예, 그게 좀 독특한 거죠. 예, 그리고 이쪽 예, 부채금융 쪽에서는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MBS가 대표적이에요. MBS 또는 ABS 이런 것들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뭐 저당 대출 받는 거 있죠. 대출 받는 거는 다 이자 주는 거잖아요. 또는 여러분들 신탁금융 들어보셨어요? 신탁금융 예, 이거 이제 부동산을 신탁을 해요. 여러분들 민법에서도 신탁 나오나요? 민법에서도 신탁 나와요? 명의신탁 할 때 신탁이 뭐 명의신탁이든 뭔 신탁이든 신탁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 신탁 그 신탁은 이름을 딴 사람 앞으로 돌려놓는 거잖아요. 예, 부동산 신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부동산 신탁에서도 그 개발 신탁 무슨 뭐 처분 신탁 또는 금융 신탁 이런 이걸 이제 신탁에 초점을 맞추면은 이걸 단어를 바꿀 수 있어요. 금융 신탁이든 신탁 금융이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신탁하면 신탁에 초점을 맞춘 말이고 신탁 금융하면은 금융에 초점을 맞춘 말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같은 내용인데 모두 다 형식적으로 이름을 딴 사람한테 넘겨놓는 거예요. 예, 신탁회사에다가 신탁을 하면은 그 신탁회사 명의로 이름이 넘어가요. 대신 신탁증서를 줘요. 당신 나한테 이렇게 맡겨놓은 거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신탁증서를 은행에다가 제출하고 그리고 대출받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신탁금융이에요. 예, 저당대출하고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은 저당대출도 대출받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바로 근저당 설정하는 거거든요.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하는 거예요. 얘는 근데 비용이 여기에 조금 더 많이 발생해요. 사실은 요거보다. 근데 이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대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면은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납입 연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독촉장이 날아올 거고 나중에 압류 들어올 거고 나중에 경매 넘어갈 거고 그 과정에서 돈만 마련되면 언제든지 중단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신탁금융은 굉장히 절차가 신속해요. 신속하게 이 처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신속하게. 그러니까 소유주 입장에서는 부동산 소유를 좀 애착을 갖고 있는 그런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걸 더 원할 수 있는 거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더 원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대출받는 거예요. 대출받는 건 모두 다 이런 부채금융이다. 자, 이런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재에서 보실 때는 그 미음 있죠. 미음. 그 355쪽의 미음.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그 세모를 해야 돼. 세모. 부채금융이 완벽하게 부채금융이 아니에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기본적으로는 X. X해도 관계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채금융은 아니니까. 완벽하게 부채금융, 왜 세모라고 하는 건 섞여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성격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F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대출인데 무담보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은 대출이니까 무슨 성격을 갖고 있어요? 부채금융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혹시라도 사업이 망해서 도산이 되더라도 그 사업주한테 요구할 수 없어요. 이게 비소구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비소구 금융이니까 이 섞여 있잖아 지금.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합 성격이에요. 혼합 성격.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예요. 부채금융. 그렇다고 지분금융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제한적 소구가 많다 그랬어요. 현실적으로는 비소구 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죠. 예, 그러니까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너 보증 좀 서라 아니면은 조금 담보를 좀 제공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적 소구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성격이 혼합된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별로 볼 거 없어요. 356, 357 다 넘어가셔도 돼요. 다음에 358쪽도 마찬가지 볼 거 없습니다. 다만 358쪽 하단에서부터
채무불이행 위험과 조기상환 위험이 있죠. 요거 둘 다 누구의 위험이다? 채무불이행 위험이든 또는 조기상환 위험이든 이거 다 금융기관의 위험입니다. 금융기관 위험이에요. 좀 많이 교재들이 많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데서 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차입자 위험, 이거는 금융기관 위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더라고. 과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채무불이행 위험은 금융기관의 위험이고 조기상환 위험은 차입자의 위험이다. 이런 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과거에.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그때는 좀 수준이 낮을 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해설을 올린 거예요. 채무불이행 위험은 이제 이게 정답이 아니고 다른 게 정답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옳은 것을 찾는 건데 얘가 이제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옳지 않으니까 해설을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해설을 달았던 거예요. 옛날에. 채무불이행 위험은 차입자 위험이고 조기상환 위험은 금융기관 위험이다. 이렇게. 이것만 바꿔놓으면 이제 해설이 되는 이제 옳은 지문으로 해설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 거예요. 해설 단 사람이. 근데 그게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 둘 다 금융기관 위험인데 그 해설이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한 5, 6년 전까지. 그래서 볼 때마다 이걸 수정을 시켜줬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아직도 그런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교재가. 둘 다 금융기관 위험입니다. 둘 다. 자, 일단 그런 정도만 보시고요. 나머지는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360쪽에서는 거기서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그 이자율의 그 중간에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있죠. 그거를 좀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명목 금리, 실질 금리 하는 게 있는데 명목 이자율은 우리 지금 그 돈으로 빌려주고 돈으로 돌려받잖아요. 그럴 때 10만 원을 빌려주고 11만 원 돌려받으면 이자율이 몇 프로? 이자율 10%죠. 그게 명목 이자율이에요. 돈으로 빌려주고 돈으로 돌려받을 때 그 이자율. 근데 쌀을 10말 빌려주고 쌀을 11말 돌려받아요. 실물 자산으로. 그러면은 그건 실질 이자율이라 그래요. 쌀 10말 빌려주고 쌀 11말 돌려받으면 그게 실질 이자율이에요. 자, 그런데 돈으로 10만원 빌려주고 돈으로 11만원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인플레가 10%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그 돈으로 1년 전에 살 수 있었던 물건보다도 더 많은 물건을 살 수가 있나요?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똑같은 양밖에 못 사죠. 인플레 이자는 분명히 10% 쳐서 받잖아요. 명목 이자는 10% 쳐서 받지만 인플레가 몇 프로 발생해버리면 10% 발생하면은 내가 물건을 더 살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이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이 인플레와 실질 이자를 더해서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제로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1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개를 함께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목 세상에 살고 있어요. 실질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쌀 빌려주고 쌀 돌려받는 세상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책상 10개 빌려주고 책상 11개 돌려받고 이런 세상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세상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을 알기 위해서는 얘를 확인해야 돼요. 얘를 직접 확인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린 이런 세상. 그러니까 정기예금금리가 2%다. 그 소리는 뭐예요? 명목이자율이 2%다 얘기예요. 실질이자율을 확인하려면은 인플레를 봐서 빼야 돼요.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를 빼야 실질이자율이 나와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얘가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어요. 얘가 많이 발생할 때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됐죠? 네, 우리는 이런 세상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됐고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이제 본론이에요, 본론. 사실 여기에서도 몇 번 이제 이런 것이 좀 출제가 되기는 했는데 우리 본론은 저당상환방법, 저당상환방법이라는 주제하고요. 이게 저당상환방법. 그 다음에 저당유동화.
다음에 자금 조달 방법. 저당 상환 방법은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 요거 구별을 해야 되고요. 예,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증식 상환 이렇게 구별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저당 유동화는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그다음에 저당 유동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저당 유동화를 통해 발행하는 증권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 방법에는 리츠, 조금 전에 지금 지분 금융, 부채 금융 했을 때 그 리츠입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 혼합 성격이라 그랬죠. 그다음에 신디케이션, 그다음에 조인트 벤처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이 자금 조달 방법에서는 요건 뭐 이렇고요. 얘네들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건 이제 당연히 해야 되고요. 다음에 그 외에 기타 내용에서 기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라든가 기타 등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특히 증권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증권의 내용이 좀 어려워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중요도는 이게 더 높은데요. 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 못 나가요, 진도를. 이쪽은 다음 주에 해야 돼요. 여기까지밖에 못 나가요. 증권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 일단 고정금리, 변동금리. 자, 요 내용은 지난 순환에도 했어요. 했는데 이제 이번 순환에 이제 마무리 짓는다 생각하시고요. 다음 순환에는 이제 거의 정리하는 그런 순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 빌리는 입장에서는 뭐가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고정금리가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안심전환대출 있죠. 안심전환대출에서 해준 게 뭐예요? 고정금리로 바꿔준 거죠.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을 고정금리로 바꿔줬죠. 그것도 보통은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더 차입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얘가 금리가 더 높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지금 고정금리로 대출해준 거는 변동금리보다도 더 낮게 대출해준 거죠. 엄청난 혜택을 준 거예요. 네, 엄청난 혜택을. 고정금리 2.65%? 혹시 갈아타신 분 계시나요? 갈아타신 분 안 계시나요? 아니, 열에 한 명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아, 여긴 돈밖에 없구나, 갖고 있는 게. 은행 갈 일이 없구나. 이 고정금리로 갈아탄 사람은 진짜 혜택 보는 거예요. 몇천만 원 혜택 보는, 몇천만 원. 그러니까 로또 당첨된 거예요. 2등, 로또 2등 당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정금리는 자 왜 유리하냐면 이거 생각하면 돼요. 고정금리 할 땐 요거 생각하면 돼요. 고정금리. 요게 고정돼 있다는 얘기죠. 대출금리가 고정돼 있고 예금금리는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래서 은행은 예대 마진을 먹는 곳이잖아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익을 먹는 데인데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시장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마진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이게 예금금리가 많이 올라가 버리면은 역전돼 버리죠. 그러면은 완전히 엄청난 적자를 보는 거죠. 이때는 그나마 조금 마진을 먹을 수 있지만,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는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근데 금리 하락기에는요, 금리가 이렇게 내려갈 때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 같지만 이럴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조기 상환할 가능성이 많아요. 조기 상환. 조기 상환의 유인이 발생. 유인. 조금 떨어진다고 무조건 조기 상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조기 상환하는 그래서 새로 갈아타는 거잖아요. 갈아타는 그 금리하고 요거하고 좀 비교를 해야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 얘네들이 조기 상환 수수료를 매길 때가 있거든요. 조기 상환하면 자기네한테 불리하니까 조기 상환 수수료를 매기면은 그 수수료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바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꼭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야, 이거 조기 상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자꾸 그렇게 돼서 충분히 떨어지면 조기 상환을 해버리겠죠. 자, 이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할 수밖에 없죠. 금리 변동 위험을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대책들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기는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조기 상환을 유도해요. 이때는 일찍 갚으세요. 이렇게 예, 일찍 갚으세요. 그러면 일찍 갚겠습니까? 이게 다들 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할 텐데. 예, 그래서 조기 상환을 유도하는데, 조기 상환을 유도하는데 그냥 유도하는 게 아니고요. 잔고를 할인해 주죠. 잔고 할인. 깎아 드릴게요. 지금 얼마, 지금 갚으면 좀 깎아 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유도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것보다. 예, 그래서 이런 것 중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그, 뭐, 유도할 수도 없는 거죠. 그, 청약저축? 청약저축 있죠. 청약저축 이 금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청약저축 금리가 높아요. 예금 금리가. 그거는 고정리란 말이에요. 옛날에 계약할 당시 고정료로 이 통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그 금리가 지금 대출 금리보다 높아요. 옛날에 가입한 청약 통장 예금 금리가 지금 대출 금리보다 높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역전이라, 역전. 그런 거는 가입 금액을, 저 매달 넣는 금액을 많이 해야지, 많이.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많이 넣으세요. 보시고, 내가 가입할 당시에 저걸 보시고, 그걸 저기, 은행 직원이 가르쳐 주더라고. 은행 직원이, 예, 제가 전, 그냥 그, 이제 자격도 안 되니까, 저는. 자격도 안 되니까, 이제 갖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금액을, 적은 금액을 넣으니까, 이렇게 보더니만, 아이고, 금액 많이 넣으시라고. 지금 옛날에 가입했으면 이게 금리가 높으니까, 예, 굉장히 유리하다고. 예, 그러면 이제, 예, 사실 은행은 손해죠. 예, 그 사람 녹음해서 이렇게 갖다 주면 그 사람 징계 먹을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은행 손해보는, 손해보는 거를 권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예, 그럴 때는 이제,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걔 은행 입장에서는. 예, 어쨌든, 금리 역전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거나 하면은. 예, 그럴 때는 안 하게 하는 게 좋죠. 자,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변동금리가 생긴 거죠. 변동금리는 부담스러울 게 별로 없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왜? 금리가 올라가면은 대출금리도 올리고, 내려가면 같이 낮추고, 항상 일정한 마진을 먹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고정금리가 더 비쌀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지금 안심전환 대출은, 예, 이 변동금리보다도 더 낮게 바꿔줬으니까, 예, 너무, 좀 안 맞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시장 개입이거든요. 정부의 시장 개입이에요. 이러면은 왜곡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부가 시장에, 시장 실패일 때만 개입해야 되는데, 시장 실패가 아닌 경우에 개입하게 되면은 왜곡 현상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혹시 또 나오는 거 있나 없나. 그죠? 그리고 또, 은행한테 자꾸 이제 떼쓰는 거죠. 아, 저거 2.6%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이렇게. 그런, 이렇게 시장에서 어떤 그런 잘못된 사인을 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개입하지 않는 게 좋은데, 근데 개입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돌려준 거예요, 지금?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돌려줬죠. 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돌려줬을까요? 이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잖아요. 이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가 부담하니까. 근데 이게 금융기관 입장에서 불리한 점이 있어요. 불리하다기보다는 부정적인 면이죠. 유리하긴 유리한데 좀 깨림칙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깨림칙한가 하면은 이거.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어떡할까요? 계속 올라가면 어떡할까요? 여기 차입자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버티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버티지만 더 올라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채무 불행은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채무 불행의 가능성이 저쪽보다는 이쪽이 높아요. 채무 불이행 위험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요. 여기가 높습니다. 자, 그럼 지금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나서느냐 이게요.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이 왜 갑자기 또 미국 얘기를 꺼낼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IMF 이후에 어떤 지금 상태인가면은 우리나라의 외국 자본이 들락날락거리기가 굉장히 쉽도록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매스컴에서는 우리나라를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은 현금 인출기라 그래요. 현금 인출기. 우리나라를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돈을 집어넣기도 쉽고 빼내오기도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정이 괜찮다 싶으면 와가지고 수익 내려고 돈이 와서 수익 좀 내다가 또 사정이 안 좋으면은 얼른 빼가가는 거예요. 현금 인출기에서 인출해 가듯이 쉽게 빠져나간다고요. 굉장히 그 우리나라는 규제가 완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현금 인출기라고. 자, 근데 돈이라는 거는 수익이 높은 곳으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 미국으로 가죠. 금리를 올리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이 달러가 자꾸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달러가 빠져나가버리면은 이 뭐 외채 같은 것도 갚아야 되고 또 외국 가서 수입도 해오려면 달러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달러가 부족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다시 외환위기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돼요. 달러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지. 우리도 돈 더 줄게. 이렇게 이자 더 쳐줄게. 근데 미국보다는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 지난주에 제가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예상 인플레 했잖아요. 그 무위험률에 뭐가 있었어요? 국공채 이자율, 정기예금 금리가 있었죠. 그 국공채 이자율이 무위험률이라고 했잖아요.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안전하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내에서만 하는 얘기예요. 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국채는 위험자산이에요. 우리나라같이 이런 규모가 작고 이런 나라는 국가신용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신용등급. 국가신용등급이 미국보다는 훨씬 낮아요. 등급이.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마진은 높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채를 살 때는 그 뭐 영국 국채를 산다거나 일본 국채를 사는 것보다는 프리미엄을 더 쳐줘야만 우리나라 국채를 사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무위험률이라고 할 때는 우리 국내 시장에서만 놓고 볼 때는 무위험률이지만 국제시장에 가면은 네, 위험 할증률이 붙어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보다는 우리나라 금리가 한 1%포인트 이상은 더 높아야 네, 우리나라에서 안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릴 거란 말이에요. 금리를 올리면은 대출금리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지금 변동금리니까. 지금 변동금리를 바꿔주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면 이거 올라가면은 이제 자빠지는 사람이 수두룩할 거다 이 말이죠.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태예요. 가계부채가 지금 거의 임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임계치. 임계치가 뭔지 아시나요? 임계치는 약간의 충격만 줘도 터지는 그런 상태를 임계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임계치에서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주 약간의 충격에 의해서도 터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임계치에 다다랐을 때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보통 눈치가 없어서 터뜨려 놓고는 뒷수습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죠? 예, 괜히 건드려가지고 예, 그 전에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선제적으로 지금 요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금리 상태가 거의 요 상태 아니면 요 상태예요. 아 맞다. 오늘 스마트폰 있으시면 오늘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 금리 결정할 거예요. 지금 몇 시에 하지? 12시 넘었나? 두목이에요. 두 번째 목요일. 매달 두 번째 목요일. 오늘 두 번째 목요일이죠.
매달 두 번째 목요일 두목 요때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결정합니다. 그게 지난달에 사상 최저인 1.75%였어요 기준금리가. 근데 그게 더 떨어질 가능성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더 떨어진다면 지금 이 상태고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계속 이 지금 바닥이 지금 사상 최저. 그럼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그럼 올라가면 대출금도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약간의 충격에 의해서도. 그러면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안심 전환 대출을 그렇게 하는 거는 선제적인 조치로서 굉장히 잘 하는 겁니다. 잘 하는 거예요. 미리 대응을 한 미리. 이렇게 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안심 전환 대출은 은행권에서 대출 받은 거를 전환하고 있는 거죠.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는 그나마 동결이에요. 오늘 동결됐네요.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떨어지면은 더 부담이 되거든요. 이 금리가 올라갈 때 더 대출을 받을 거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 바닥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제 1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은 그나마 신용등급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이라는 게. 그리고 연봉은 한 5, 6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충격은 흡수할 수 있는 계층이에요. 근데 상호신용금고 이런 데서 대출받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은 신용등급이 더 낮은 사람들이고 금리도 더 높습니다. 이미. 그럼 금리 더 높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은행권에서 연봉도 더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이 로또 2등에 가까운 이 혜택을 줬다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못 갈아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자금이 많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너무 감당이 안 돼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변동금리는 무슨 위험이 높다. 채무 불량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바꾸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다음에 지금 이렇게 변동금리를 하더라도요. 이 변동금리가 자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기준금리에다가 여기 이제 가산금리를 더해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하는데 이 기준금리가 옛날에는 CD 수익률을 많이 썼는데 CD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도 있기는 하지만 요즘 많이 안 쓰는데 CD 수익률이 있고요. 이게 이제 일종의 예금 통장이에요. 매일매일 그 금리가 바뀌는 예금 통장인데 요거 말고 요즘은 코픽스를 많이 써요. 코픽스 들어보셨나요? 코픽스 들어보셨어요? 이 코픽스는 시중에 9개 은행이 있는데 이 9개 은행에서 예금 상품을 판매하잖아요. 그 예금 상품 중에서 8개 예금 상품의 가중 평균 금리예요. 가중 평균 금리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여러분들 보통 예금 통장의 금리가 높아요, 낮아요? 맞죠? 0.1%인가 뭐 그렇대요. 0.1%. 그다음에 저기 정기예금 금리는 좀 더 높죠. 1.9%라고 칠게요.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1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1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1년이 지났으면 보통예금 통장에 1억이 그대로 잔액이 유지가 됐다면 1년 뒤에 이자가 10만원 붙어요. 1억에 대해서 0.1%이기 때문에. 그런데 1.9%면 190만원 붙어요. 자 그럼 은행이 예금을 2억 받았잖아요. 근데 받을 때 그게 돈에다가 써붙여놔요. 이거는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이거는 정기예금으로 받았다. 써붙여 넣는 거 아니잖아요. 금고 속에는 어차피 2억이 있죠. 근데 예금으로 이자로 지급하는 거는 여기 190만원과 여기 10만원 총 200만원 지불하죠. 200만원에 대해서 그렇죠? 2억에 대해서 200만원 이자를 지급하는 거죠. 그 소리는 평균적으로 1% 지급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2억에 200이니까 은행이 갖고 있는 예금주로부터 받은 2억에 대해서 200만원의 이자를 주니까 1억당 100만원의 이자를 주니까 평균적인 예금금리는 1%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대출해 줄 때는 1%에다가 가산금리를 붙여야 된다는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평균적인 예금 금리가 코픽스예요. 평균적인 예금 금리가 아시겠습니까? 이 평균적인 예금 금리에 가상 금리를 더하는 겁니다. 예, 요거는 코픽스는 매달 15일 오후 3시에 발표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 수요일이죠. 오늘이 9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에 발표를 해요. 매달. 그러니까 매달 15일이에요. 그러니까 3월 15일자에 발표한 예, 코픽스 지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가서 대출 받는 사람은 3월 15일자에 발표한 그 코픽스 가중평균 예금금리에다가 자신의 신용도에 따라서 요 마진이 달라져요. 이게 마진은 그 사람 대출 받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그렇게 해서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대출금리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10월 오늘 이제 4월 9일이니까 10월 9일 가면은 보통 6개월이거든요. 이 금리 조정되는 주기가 6개월이면은 10월 9일 날 또 금리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거는 9월 15일 날 발표하는 코픽스 지수에다가 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얘는 한번 결정되면은 안 바뀌어요. 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3월 15일과 9월 15일 사이에 코픽스 지수가 변동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대출 금리가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6개월마다 바꾸기 때문에 금리를 그렇게 빨리 바꾸지는 못해요. 오늘 대출 받았는데 내일자로 한국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려버렸어요. 오늘 대출 받았는데 내일 쉽게 말하면 이제 어제 대출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제 대출 받았는데 오늘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언제 가야 되는 거예요? 거의 6개월 가야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바로 못 바꾸죠. 그러니까 변동금리라 하더라도 이게 자주 바꾸어야만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기는데 금리 조정 주기가 길면은 길수록 차입자에게 덜 떠넘기게 돼요. 그래서 금리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차입자에게 더 많이 위험을 전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변동금리고요. 그래서 지금 고정금리에서는 뭐 별로 설명드릴 거는 없어요. 근데 다만 고정금리에서 5번 이 동그라미 2번 다섯째 줄에 보시면은 이자율 변동 위험 부담의 비대칭 이런 말 있죠. 그 말은 이거예요. 비대칭이라는 거는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안 갚으려고 하고 이때는 안 갚으려고 하겠죠. 내려갈 때는 갚으려고 하고 이게 이제 비대칭이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고요. 다른 건 볼 거 없습니다. 다음에 밑에 변동금리에서는 그 박스 안에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더하기 가상금리 하는데 그 위에는 CD금리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제 과거에는 많이 썼는데 지금 잘 안 쓰고요. 밑에 거 코픽스 금리에 많이 씁니다. 그것도 6개월짜리를 많이 써요. 근데 이거는 이제 참고인데 여러분들 은행 가면은 이 그 대출 상담 안 받아보시나요? 아, 정말 돈밖에 없나? 아니 안 가나요 은행을? 은행 거래 안 해요? 은행에 가면 대출 받을 때 이렇게 은행 직원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코픽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신규 기준이 있고 잔액 기준이 있어요. 이 코픽스에 신규 기준은 뭔가 하면은 지난달에 받은 예금이 있잖아요. 지난달 1월 1일부터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받은 그 예금의 가중평균 금리. 지난달 받은 것만 따진 거예요. 근데 잔액 기준은 지금까지 받은 모든 예금. 지금까지 받은 모든 예금의 가중평균 금리를 잔액 기준이라 그래요. 뭐 어떤 게 덩치가 더 커요? 잔액 기준이 덩치가 더 크죠. 그러면은 금리가 바뀔 때 신규 기준이 더 빨리 왔다 갔다 하겠어요? 잔액 기준이 더 빨리 왔다 갔다 하겠어요? 신규 기준이 더 빨리 왔다 갔다 하겠죠. 이 덩치가 작은 놈이. 그럼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이 예상될 때는 뭐가 더 빨리 올라갈 거란 얘기요? 신규 기준이 더 빨리 올라가겠죠. 그리고 내려갈 때는 내려갈 때도 신규 기준이 더 빨리 내려갈 거 아니에요. 빨리 내려가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만약에 그렇게 물으면 좀 알고 대답하라는 거죠. 앞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은 신규 기준으로 해버리면 내 대출 금리가 빨리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잔액 기준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금리가 내려갈 것 같은 고를 때는 신규 기준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유리할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앞으로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에 대한 판단이 잘못돼 버리면 그 거꾸로 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세요. 알고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요 작년에 여기 산업은행에 요 앞에 산업은행이죠. 여기 어디 근처인데? 시청 근처인가 어디 하여튼 정부청사 근처에.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상담을 받는데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신규 기준, 잔액 기준 뭐 하실래요? 그래. 제가 모른 척하고 어떤 게더 나아요? 했더니 직원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 직원도 잘 몰라. 앞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금리가 3%대, 4%대 됐을 때도요. 4%에서 3% 됐을 때도 사람들이 야, 이렇게까지 금리가 떨어질 줄이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더 이상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고정금리, 변동금리 어떤 걸로 대출받을까요?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거예요. 앞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없고 올라갈 가능성만 나왔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게 더 금리가 싼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대출받았는데 그때부터도 또 계속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쉽지는 않아요. 대신 알고는 있으시라고. 뭘로 이렇게 할까요? 하면은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 돼, 그냥. 그게 뭐예요? 하지 말고.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자, 됐습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다 설명드렸고요. 핵심 정리는 이제 코픽스 기준 금리, CD 연동 금리,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는 거요. 별로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심화학습 있죠. 심화학습에서 뭐 고정 이자율 저당과 변동 이자율 저당, 요거는 참고로 더 보시면 되겠네요. 다 설명은 드렸다고 보면 되고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저당 대출의 변동 이자율 저당 대출에서 가변 이자율 저당, 조정 이자율 저당, 재협정 이런 게 있죠. 여기 이제 한 번도 시험에 출제는 안 돼서 이런 것들이다. 근데 가변 이자율 저당 있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변동 이자율 저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변동 이자율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은 미리 약정한 인플레이션 가뭄지수 이렇게 있죠. 그게 요 놈이에요. 그게 미리 약정한 인플레이션 가뭄지수가 요 놈이에요. 요놈 또는 요 놈이에요. 그러니까 요둘 중에 한 개만 정하는 거예요. 둘다 해놓고 은행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계약할 당시에. 계약할 당시에 미리 정해놔야 돼요. 이렇게 둘 중에 아무거나 알아서 하라 그러면 은행이 지 유리한 걸쓸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정할 때 미리 정해놔요. 그래서 뭐라고 한거 아까 신규 기준으로 하실래요? 잔액 기준으로 하실래요? 그것까지도 정해놓는다고. 몇 개만 정해놔야 돼요. 하나만 정해놔야지 하나만. 지가 알아서 하도록 하면 우리가 불리한 거죠. 아시겠어요? 그 지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밑에 조정 이자율이에요. 밑에 조정 이자율은 그 밑에 보세요. 인플레이션 가뭄지수에 따라 변하는데 그 지수가 있죠. 그 지수가. 가변 이자율 저당 대출의 지수보다 다양하다고 돼 있죠. 인플레 가뭄 지수가 말이요. 그 지수가 다양하다고 이게. 그래 놓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알아서. 재량을 준 거예요. 재량을. 그래서 이거는 별로 쓰지 않는다 말이죠. 됐나요? 재량이 뭔지 아시죠? 공법에서도 나오나요? 재량. 뭐뭐 할수 있다와 뭐뭐 해야 한다. 나와요? 기속행위, 재량행위 안 나오나요? 기속은 뭐뭐 해야 한다고요. 재량은 뭐뭐 할수 있다요. 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이게 재량이라고요. 그러니까 재량을 준다는 게 아무거나 알아서 하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한테는 불리한 거잖아요. 그런 계약서에 사인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정 이자율은 없다 이 말이에요. 재협정은 넣겠어요. 재협상하는 재협상 일정 기간마다 여러분들 일정 기간마다 은행 가서 재협상해서 이자율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는 말하는 게다 가변 이자율 저당 인플레 가뭄 지수를 한 개만 미리 정해 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격 수준 조정 저당 요거는 뭔가 하면은
가격 수준 조정 전환이 지금 이게 한 번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시험에 한 번도 나온 거는 아닌데 혹시나 싶어서 그냥 한번 하는 건데 요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그래도 출제하는 사람들이 출제의 유혹을 좀 느껴요. 예, 요거는 저도 요런 정도는 묻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대출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돼요. 그러니까 대출자는 그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돼요. 인플레에 대해서 대출자가 대응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변동금리 방식이고요. 하나는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인데 변동금리 방식은 금리를 바꾸는 방식이에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뭐를 올리겠다고요? 이자율을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조정해요.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근데 잔금은 조정하느냐 안 하느냐? 잔금은 조정하지 않아요.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금리는 조정하지 않는데 잔금을 조정해요. 마이너스 통장 아시죠? 마이너스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 2억짜리가 있어요. 자, 이게 1월 1일 날 1억을 뺐었어요. 12월 31일이 됐어요. 자, 여기 연 10%의 이자가 있다고 보세요. 연 10%. 그러면은 1년이 되면은 이자가 10% 붙어 있겠죠. 맞죠? 그래서 합계 마이너스 1억 1000이 되겠죠. 근데 이때 2천만 원을 납입을 했어요. 통장에다가. 그럼 2천만 원을 납입하면은 2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은 뭐고요? 1천만 원은 이자가 되겠죠. 나머지 1천만 원은 원금 갚는 데 쓰겠죠. 그럼 잔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잔금이 여기 잔금은 여기다. 잔금이 9천 되겠죠. 잔금이 마이너스 9천 이렇게. 이렇게 찍힐 거라고요. 자, 근데 1년간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10% 발생했어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10% 발생했어요. 자, 여기서 변동금리에서는 앞으로 이 잔액 9천만 원에 대해서 마이너스 9천에 대해서 20%를 적용하는 거예요. 금리를 조정하죠. 예상치 못하게 인플레가 10% 발생했으니까 이제 20%의 금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방식이고요? 변동금리 방식이에요. 근데 가격 수준 조정 저당에서는 요 잔액 있죠? 잔액을 9,900으로 만드는 거예요. 잔액을 9,900으로. 잔액을 10% 올려요. 2천만 원 돈 갖다 줬잖아요. 2천만 원 돈 갖다 줬는데 원금을 거의 갚은 게 없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 큰 차이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바꿔야 돼요. 둘 다 바꿔버리면 안 되죠. 금리도 올려버리고 잔금도 올려버리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변동금리는 뭐를 바꾸는 방식이고요. 금리를 10%에서 20% 바꾸는데 잔액은 9천만 원으로 적용하는 거고요. 예?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이자는 몇 프로 그대로 두고 이자는 그대로 10% 두고 잔금을 9,900으로 하는 거예요. 잔금을 조정한다고요. 아시겠어요? 요게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이에요. 그래서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여기에 인플레가 반영이 돼야 안 돼요. 여기 인플레가 반영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아까 명목 더하기 명목은 실질 더하기 인플레 했죠. 인플레가 반영이 되어야 명목이 되죠. 그러니까 20%는 명목이죠. 얘는 실질이 실질. 그러니까 가격 수준 조정 저당에서는 실질 이자율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맨 밑에 있죠. 동그라미 3번에 가격 수준 조정 저당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예. 자, 됐고요. 자, 그런 정도입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면은 기타 저당 이거는 따로 안 봐도 됩니다. 기타 저당 따로 안 봐도 돼요. 막 별의별 게 다 있죠.
기타 저장 다 읽었어요, 승리 씨? 기타 저장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 기타 저장 안 읽어도 돼요. 거기 이제 그나마 할 거는 역저당이 있는데, 역저당은 나중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말씀을 드릴 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라 안 보셔도 돼요. 됐죠? 자, 이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대출, 여기서부터는 좀 쉬고 말씀을 드릴게요.